오, 안녕하세요. 호식매입니다. 오늘도 튀어나요 동물의 숲 암비보 플러스 이어서 시작해보죠. A를 넣으세요. 이어서 식으로 냠냠말로 합시다. 우와, 여우씨 다시 동복을 입으셨군요. 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한번 시작할게요. 옳지.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준비. 하긴 많이 추워지긴 했지, 그죠? 옳지. 뭐? 오래 기다렸는데. 앗! 그러오니 시청자님, 네네. 벌써? 주민 카일님께서 내일 이곳을 떠나시기 위해 이사 준비를 시작하신 모양이에요.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조금 쓸쓸하네요, 그러게. 얼마 친해지도 못했는데. 어허. 오늘 마침 이별 인사 하러 가죠. 그래. 오호. 일단은 한번 볼까요? 나의 가방. 깨끗하죠? 설배기 사진 어떻게 할까? 저번에 접속해서 사놨던 미라 마스크가 있고요. 할로윈 옷장도 샀는데, 일단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니다. 이따가 집에 들어가서 보자. 그리고 편지는 다섯 통 다 있네요. 얼마나 온 걸까? 오이. 아, 세 통. 여우 갤러리, 그래. 그리고 슈베르트. 글루미씨. 기다려요. 일단 인사 먼저 하자. 칼씨. 여기 물 좀 줘야겠다. 너무나 시들었네요. 옳지. 물 좀 주고. 잘 자라렴. 칼씨. 마침 딱 오늘이었네요. 왜 이렇게 빨리 가시는 걸까? 그리고 완전히 진짜 가을 됐다. 그죠? 땅이 노란색이야. 누가 지나가지만 잠시. 여기가 카일이었죠? 카일씨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호이. 아이구야, 다 정리해버렸어. 아하. 아, 이 가구를 좀 빼앗아야 되는데. 왜 벌써 가세요? 그만큼 친하다는 소리겠죠? 난 지금 이사 준비 중. 이사 갈 마을에는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으려나? 야, 냠냠마을 같은 데가 없어. 후후후. 기대된다, 이리 오슈. 그래, 왜 벌써 가는 거야? 되게 좀 200회쯤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얼마 대화를 못했죠? 아쉽다. 이 집이 이렇게 넓었었구나. 아직 저 인형 안에 사람인지 개구리인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러면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이만 자리를 비켜드릴게요. 바이바이. 그랬구나. 갈 때가 되었구나. 어때 슈베르츠, 알고 있었니? 호이, 반가워. 모발 건강엔 비오틴. 반가워. 뭐 할 말 있냐? 개구리가 이상한데, 카일씨가. 아무래도 넌 나한테 관심이 많아 보여. 어떻게 알았지? 좋았어. 슈베르트 월드를 충분히 맛보게 해줄 테니까 지금 우리 집으로 가자. 지금? 그래. 오우, 너 화끈한데? 자, 그럼 바로 가자. 바로 앞이지만 잠깐만 있어봐. 가기 전에 요거 좀 파고요. 응차. 여기까지 퍼지는군요, 죽순이. 요거 하나 파놓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여기 있던데 이거. 응차. 사파이어 죽고요. 너 누구야 거기?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 안녕. 뭐 때문일까? 숲속에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은 언제마다도 상쾌하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친구는 무슨 볼일로. 물론 뺏지죠. 뭘까? 뺏지를 받으러 왔구나. 어디 보자. 어떤 뺏지를 줘야 하나? 어호, 그렇군. 상당히 많은 아이템을 손해놓은 모양이구나. 우와. 우리 친구의 카탈로그가 가득 채워진 날을 사탕하니 아저씨도 기쁘단다. 저번에는 쇼핑의 달인이었는데 딱 맞는 배지를 줘야겠네. 고마워요. 우와, 옳지. 열심히 노력하면 아저씨가 또 새로운 배지를 가지고 올 거란다. 고마워요 아저씨. 야호, 카탈로그 실버 회원. 카탈로그의 상품 수가 상당하거든. 옳지. 한번 볼까요? 뒤집어. 나 곰이었잖아. 오이, 어디 있을까요? 카탈로그 이건가? 맞네.
상품이 상당히 많은 카탈로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배지. 아무래도 다 모아야지 골드를 주나 보죠. 좋아 좋아. 이렇게 하고. 오, 그리고 맞다. 제가 이렇게 튤립을 옮겨 심고 있었는데 나름 잘 예쁘게 자라고 있죠. 앞으로 튤립이 생기면 여기다가 색깔별로 좀 옮겨 심으려고. 요런 거 있죠. 요런 거는 떼줘. 옳지. 떼서 여기다 심을게요. 여기 심. 오! 그리고 우리의 초이가. 초이야, 오랜만이다. 옳지. 여기도 심고요. 우리 고양이. 초이, 초이. 아, 노래가. 오, 시간이야. 휘리릭. 오랜만이다. 왜 뭐? 잘 지냈어? 야식, 너 잘 만났다. 왜 그래, 왜 그래? 사실은 요즘 집 대청소 중이라 말이지. 안 쓰는 물건들을 처분하고 있거든. 오호. 키비옷에는, 아, 있는데. 하지만, 초이는 고양이니까. 새로운 주인이니까. 한번 사주도록 하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다고 해두지 뭐. 땡큐. 넌 정말 좋은 애야. 옳지. 돈 좀 쓰죠. 아싸. 이걸로 환경 잡아줬어. 고맙다 휘리릭. 좋아 좋아. 물도 주고요. 또 누가 있을까. 야, 잘 익었다. 우리 미니 과수원. 우와, 우리 후원이도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요. 우와. 이만 그러면은 말네 집으로 갈까요? 어? 나탈리씨 안녕하세요. 시튜브 흥해라. 얼굴 좋아보이네 야옹. 무슨 일인데? 반가워요. 시꾸르르, 당신 낚시 잘하지? 뭐 좀 하죠. 바다에 사는 물고기? 알겠어요. 생각나면 해드릴게요. 좋아 좋아. 정말 살았다. 고마워 시꾸르르. 천만에요.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톰슨이는 지금 집에 없고요. 가자 가자. 아래쪽에 있었죠. 여기 근데 다리를 괜히 옮긴 것 같아. 그죠? 더 불편해졌어. 어, 했니? 우리 대화했지? 했지 했지. 다 왔다. 자, 도착. 잠깐 기다려봐. 어, 변한 게 없네요. 우스 소파가 있다. 자, 어서 와. 여전히 그대로고. 여전히 침묵 속이고. 반가워. 자, 편히 쉬다가. 뭐, 먹을 거는 안 줘도 돼. 누웠다 갈게. 자.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고고. 편안하구나, 조용하고. 우리 집에 온 녀석들은 거의 대부분 왜인지 모르겠지만,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 아무래도, 놓여있는 가구들이 엄청나게 어울리나봐. 좋아요. 은근히 좀 꽃을 좋아하는 이미지가 됐는데. 그죠? 오이. 우리 집 어떠냐? 어, 나쁘지 않아. 매우 좋아. 심플하고 조용하고 마음에 드네요. 그죠? 특히 이 소파가 옳지. 여기서 유튜브를 찍으면 딱 좋을 것 같아. 재밌어서 그럼 검사를 해보죠. 자, 평소의 생활이 보이는 듯해. 그럼 이만 갈게. 너희 집 아주 좋아. 그래 그래. 어차피 이따 물어볼 거면서. 이만 갈게. 어, 벌써 가는 거야? 근데 어땠어 우리 집? 좀 참고가 됐어. 최고야. 현실적으로 좀 참고가 됐어. 우리 집도 좀 비우고 싶다. 게임 집 말고. 내 눈치 안 봐도 되는데. 아니 아니야. 좋았어. 다음에 또 놀러 와라. 그래 그래. 옳지. 일단은 가구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디 보자. 할로윈 옷장. 이거 되게 예뻐요. 그죠? 호박무늬야. 보시면 얼굴도 있어요. 되게 귀엽죠? 이게 마음에 들어 샀고요. 그리고 이건 설백 사진. 얘는 미라 마스크인데 미라 옷에 입으면 딱이겠죠? 요거 하나 샀고요. 근데 너무 안 보인다. 다시 입고 얘들을 일단 킵해두고요. 키비 옷은 팔고 이쪽은 나는 설백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내려놓죠. 그죠? 설백시 사진은 입구를 막아서는 안 되고 여기다 넣자. 여기다. 그죠? 여기 넣어두고 잠깐만 있어봐. 얘를 이런 식으로 해놓을까요? 팔긴 또 좀 그렇고. 그죠? 그리고 오늘의 운세. 행운에. 여보세요. 오늘도 전화 주세요. 날까? 오랜만에 한다. 여보세요.
물병자리는 오늘. 서남서를 향한 상태로 힘차게 핫도그를 한 입 베어불면 금전일이 올라갈지도. 서남서 핫도그. 얼마 전에 핫도그 했는데. 오늘의 럭키 아이템은 안경. 그럼 또 만나요. 오늘은 안경 코디를 한번 해볼까요? 어디 보자. 사탕도 지금 모으고 있고요. 날까? 왜 안 돼? 한 번 더. 어디 보자. 됐다. 슈비르트, 또 왔어. 정리하고 있었는데. 아니 뭘 또 그래 궁금해서. 그래 그래. 갑자기 미안하다. 헤헤. 방금 봤잖아 우리. 오이. 너무 어질러져 있는데. 아니야, 나 정리하고 있었어. 일단 오늘의 컨셉은, 마침 동복을 입으셨으니까 요시가, 저도 맞춰가지고 동복을 입어봤고요. 좋아 좋아. 어때 우리 집은? 이 집은 아무래도 네 나름대로의 콘셉트라든가 테마가 있겠지? 그럼 그럼. 저리 아직. 왜 이해를 못해. 딱 보면 알잖아. 가구를 봐. 가구 얼마나 비싸 보여. 한번 바꿔야 되긴 한데, 그죠? 이거를 모아야 되는데, 이 가구 시리즈를. 돈이 없어. 한번 벌레를 잡으러 가야 될까봐. 아, 이것도 팔자. 아, 근데 지금 못 되죠. 이 초롱 좀 팔고 싶은데. 이렇게 배치해도 되겠구나. 꽤 괜찮네, 그지? 근데 너 빈손으로 온 건 아닐 거 아니야. 뭐 줄 거 없어. 아, 그렇지. 네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가져왔다. 뭔데 뭔데. 도검을 너한테 주마. 우와, 비싼 거 아니야. 고마워. 그러면은 편하게 있어. 좀 어질러도 돼. 이번에 핫탐만 치고 돌아간다만 이걸로 모든 의혹이 풀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뭐지? 뭘 알고 있는 거야 대체? 사실 내가 진짜 천장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어이쿠. 나도 이제 슬슬 가봐야겠군. 바로 나오네요. 아,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와라. 그럼 안녕. 이렇게 바로 오다니. 그리고 지금 팔려고 내놓은 것들이 있는데 도검이 뭔지 보자. 오잉? 아, 반대구나. 아하, 요런 게 또 있군요. 가로로 놓은 것도 있는데. 나 고마워. 요거는 그러면은 나중에 정리하고 일단 여기다 놔둘게요. 여기다가 도검 놔두고. 왜? 한 칸짜리 맞잖아. 오잉? 도검을 놓고. 그리고 나는 이 초롱을 좀 떼야겠어. 초롱을. 응, 자, 딱 맞았다. 얘는 팔도록 하죠. 나가볼까? 출첵을 하고. 유난히 좀 집안이 노랗네요, 그죠? 그럼 다녀올게요. 그럼 일단 쇼핑을 갈까요? 옳지. 오! 원승씨! 원승씨도 오는구나. 오, 좋아 좋아. 반가워요. 다 오나봐 이제. 옳지. 오, 시간이야. 난 조깅하다가 어느새 여기까지 와버렸지 뭐냐. 반가워요. 이거 혹시 범인이 반드시 현장을 다시 찾는 뭐 그런 건가? 원승씨가 뭔가를 우리 마을에서 가져갔나요? 나의 마음?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괜찮아. 마음껏 놀다가 한번 들어가보죠. 백화점으로. 여기도 풀이 노래졌네요. 밤돌씨 안녕하세요. 옳지, 누가 있네요. 어디 보자. 이거는 그냥 화분이었죠. 반가워요 늘봉씨. 오이? 금목서 말고 옆에 있는 거 보자. 이거는 안 살래. 옳지. 요건 뭔가요? 호랑가시 나무. 이거 사도록 하죠. 좋아 좋아. 120벨 맞지? 이거 살 거야. 옳지. 좋아 좋아. 그리고 손님의 정체는 헨리였군요. 그리고 사탕을 좀 사놔야겠어. 미리미리. 사탕입니다. 이거 살게요. 얘도 불꽃놀이처럼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400벨. 이거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두 개 내주지. 그리고 올라가 볼까요? 오늘의 특별 가구는 뭘까? 콩돌씨,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 오늘은 테이블이네요. 우와. 요거 주세요. 이쁘다. 아, 옆면이 호박이야. 할로윈 테이블. 기간 안정 상품. 이거 살게요. 4,000벨. 아하. 좀 비싸지만. 요걸로 사도록 하고요. 고마워요. 카펫도 나왔대요. 요거도 살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줘. 야,
좋다 좋다. 요거 하나 주세요. 저번에 벽지를 샀죠? 됐어 됐어. 나머지는 다 중복이더라고요. 가습기 얘도 있고 그죠? 그럼 명품관도 한번 가볼까요? 오이 08씨 옳지. 어? 별은 나 있고 이 모자가 있었던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난다. 얘는 엄청 비쌌고 옷들은 다 있는 것들이야. 다행히도 저한테 얘가 있고 얘가 비쌌죠. 그랬어 그랬어. 마녀 모자. 아 있는 점지 기억이 안 나. 마녀 모자 마녀 옷은 있는데 그죠. 가격을 정하라면 4800벨이니까 하나 살까요? 이거 주세요. 후후 좋아. 포장을 해주고요. 돈 다 썼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오늘은 늑대인간이야. 안녕하세요. 여봐 여봐. 좀 멋있겠다 이거. 늑대인간 마스크. 요거 하나 주실래요? 1031배. Take my money. 감사합니다. 요거 하나 사고요. 한번 써보자. 이거죠? 오, 아, 가렸어. 오, 멋져, 멋져. 요거 좋다. 요거 하나, 킵해놓고, 옆집도 가볼까요? 자. 수고하세요, 케이트씨. 저 왔어요, 저. 촌장이에요. 아, 근데 딱히 관련된 옷이 나오는 건 아니네요. 그죠? 늑대인간 옷은 없는데. 엘레피씨, 안녕. 얘도 전에 봤었죠? 고국씨, 안녕하세요. 오메, 식시 오셨네, 예. 네네. 반가워요. 아, 오늘도 같은 말씀 하시네요. 날씨가 좋다고. 사실은 좀 추워졌죠. 근데 추워도 햇살은 되게 따사롭더라고요. 그죠? 그럼 수고들 하세요. 고맙습니다. 또 오시라, 예. 이렇게 해서 또 여러 날이 흘렀는데요. 뭐야? 오! 아, 마침 잘 만났다, 식님. 네. 사실은 식님 앞으로 온 편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우체국이 엉망이야. 아 그래요? 어 죄송해요. 봐봐 우편함이 가득 차있지? 나 이거 되게 그래도 매일 접속했는데. 편지 잘 정리해서 꼭 우편함을 비워두라고. 이대로라면 편지를 전해주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우편함이 가득 차있는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전해주라. 아하 규리랑 밤이랑 애들도 꽂혔나보다. 부탁할게. 어 죄송해요. 이거 흔들리는 거 봐. 오이 어 톰슨 안녕. 소중한 편지가 도착하지 못하면 안타깝잖아. 내 부탁을 들어줄거지? 알겠어요. 톰슨 오랜만이다. 나름 매일매일 접속하면서 사탕도 하나씩 사고 가구도 사다 모으고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도 정리를 했는데 받아볼까요 그럼? 톰슨 기다려봐. 오픈. 오 엄청 많은데. 갤러리 슈베르트 글루민 카일, 또베르트. 카일은 이제 떠날 때 보냈나보다. 그리고 나기사, 엄마, 펌킹 또, 나기사. 펌킹 거 먼저 읽어볼까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벤트 내용 아닐까? 내 부하 식에게. 왜 내가 부하야? 할로윈 축제는 10월 31일 18시부터야. 어, 늦게 시작하네요. 마스크랑 사탕은 다 준비했니, 펌펌? 할로윈에 사용할 마스크는 10월 31일벨에 살 수 있을 거야. 아니, 1031벨에 살 수 있을 거야, 펌펌. 부탁 좀 하마, 펌펌. 펌핑으로부터.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준비가 필수인가 보다, 그죠?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마스크는 다 모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일단 너무 시끄러우니까 한번 읽어보자. 뭐가 이렇게 많아. 일단 이거는 아마 힘찬 명화일 거예요. 힘찬 명화 맞죠? 요거는 받아두고. 얘는 일단 버려놔. 그리고 슈베르트 이바식 유행하는 패션이라든가 뭐 그런 건 난 잘 모르지만 이건 보는 순간에 확 꽂히더라고.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말이야. 괜찮으면 한번 입어봐 슈베르트 쓴. 또 뭔가 겉으로는 차가우면서 무뚝뚝하면서 이런 걸 챙겨주네요. 가을이라고 또 고마워. 근데 이 편지는 받은 적이 있네요. 저번에도 그랬는데 블루 하와이 옷. 어 미안하다 이거 있는 거다. 그래도 고마워. 그리고 글루민 씨가 어떻게 또 춘동구별 해버렸어.
너무 귀여워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 이건 식과 꼭 함께 공유해야겠지. 부탁이야. 기쁘게 받아줘. 멋지지? 글루민 보냄. 읽고 있어요. 펠리오씨 잠깐만 있어봐. 정리하고 있어. 진정해 진정해. 그만 봐. 너무 귀여운 아이 마스크. 이것도 있는 거다. 미안해. 고마워. 그리고 카일. 시계에 전하는 말. 나 드디어 오늘 이사가. 새로운 마을에 가는 설렘과 이곳을 떠나는 서운함이 반반이라서 이상한 기분이야. 또 오등에서 만나자. 약속이야. 카일로부터. 아이구야. 정말 빨리 갔네요. 아쉽다. 그리고 슈베르트. 또. 얼마 전에 놀러줘서 고마웠어. 아. 그랬지 참. 사과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이걸 받아줘. 슈베르트. 뭘까? 내야말로 고마운데. 옳지. 저울도 있다. 일단은 나기사. 어? 일기사. 시가. 다음은 이거야. 홈쇼핑을 하다가 완전 유행할 것 같은 거 발견했어. 커플로 맞춰서 사뒀으니까 바로 보낼게. 센스 좋은 내가 찬다하건데 이거 보면 유행할 거야. 날 믿어. 프롬 나기사. 또 뭘 샀길래. 어디 보자. 호이. 오픈. 어쿠스틱 기타 AS1. 이거는 그때게 누구였더라? 우라기가 굉장히 갖고 싶어 했던 거 맞죠? 그리고 엄마. 시계. 꿈에서 봤단다. 활기가 넘치는 네가 있는 마을. 꿈인데도 안심이 되는 엄마의 마음. 꿈이 반대는 아니겠지? 엄마가. 오호. 우리 마을이 발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촌장인 걸 알고 계실까? 아들이 촌장을 맡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지. 어디 보자. 엄마의 선물은 통나무 침대. 엄마는 주로 통나무 시리즈를 주시네요. 통나무 시리즈는 아마 지금 귤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귤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기사, 또기사. 제발 시가. 시계에게 때때로 편지를 쓰지 않으면 날 잊어버릴 것 같아서 걱정이야. 앞으로도 계속 영원토록 친하게 지내자. 우리가 이렇게 친했나? 고마워. 삼기사. 멋쟁이 시가. 이거 답장 보내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너한테 잘 어울릴만한 것을 골라봤어. 어때? 와우. 갑자기 의욕이 막 넘치네. 둘이서 우리 마을의 패션을 대어두자고. 언제나 인기 최고 나기사. 왜 갑자기 나를 본인의 어떤 소울메이트처럼 생각하는 걸까? 되게 고맙긴 한데 당황스럽네요. 고마워. 요거는 뭘까? 옳지. 아 넘버 투 옷. 이거는 그거잖아. 우리 코코아 옷이잖아. 파란색. 그래. 요것도 내가 갖고 있다 팔았었지. 고마워. 그러면은 어디 보자. 힘찬 명화는 팔 수 없고 이거는 주기로 하고 일단은 한 번 더 쇼핑을 갈게요. 그 다음에 마저 우리 집을 꾸며보도록 하죠. 됐다. 일단은 아까 지나가던 사슴 어디 갔냐? 화면하면 인사는 한번 하고요. 톰슨 오랜만인 것 같아. 톰슨 꽃다 시들었다. 또 척추공양엔 바른 자세. 어제는 물을 안 주고 사탕만 샀거든요. 안녕 아미고군. 그대에게 꼭 할 말이 있어. 아 또 뭔데 톰슨. 제발 떠난다는 말 하지 말아줘. 아 난 팬이긴 하지만 마니아는 아니야. 좋아는 하지만 덕후는 아니다. 제발 오해하지 말라고. 뭘 오잉? 덕후가 뭐 어때서. 알았어. 응차. 어 옳지. 우린 돈이나 줍자. 오타쿠 톰슨 내버려 두고. 좋아 좋아. 요렇게 한번 하고 물도 줘야겠다. 물 살포시 주면서 일단 쇼핑 먼저 갈까요? 오늘의 할로윈 가구들 무엇일지 궁금하다. 매일매일 새로운 가구가 나온 것도 아니더라고요. 중복도 많이 나와가지고 저번에 샀던 할로윈 침대 같은 경우도 중복이었고 물론 그게 지금 편집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자 이것까지 합쳐서 지금 편집을 할 거기 때문에 열심히 물을 주면서 이동을 하고요. 한번 팔지 않아도 되겠지? 어? 소식 있다. 자 10월 31일은 할로윈이에요. 의상과 사탕 준비는 다들 하셨겠죠? 펌킨이 갔었나봐. 옳지. 그리고 잠시 손님이 하나 보고요. 아 여기도 그렇구나. 난리 났네. 누구야? 아 여기구나. 밤이네. 지금 난리 났구나. 밤이 때문에 그랬구나. 그리고 버섯도 한번 옮겨야 될 텐데 그죠? 그리고 버섯들은 한번 기회 잡아서 옮기는 것으로. 이쪽에도 옮길까 싶어요. 손님은 없네요. 그죠? 여기가 지금 텅 비어있으니까 이곳을 약간 버섯밭처럼 여기다 옮기는 거지. 그렇게 한번 옮겨보고요. 일단은
잠깐만, 오늘의 그거 안 해도 되나? 오늘의 화성은 이따가 하고 쇼핑 먼저 하자. 나가자 나가자. 오이. 이번 화에는 그 백화점이 두 번 나오겠네요. 어서오세요 얼굴이. 안녕하세요 나탈리씨, 반가워요. 어머 시꾸르르, 쇼핑하러 왔어 야옹. 네네. 호이. 반가워요. 당신은 정원도 가꾸는 거야? 후후. 넌 무리나지 마. 님 집 옆에 있는 정원 내가 가꿨어요. 그리고 얘들도 좀 사고요. 하얀 진달래. 이제 얘네들이 안 사도 될 것 같아.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안 심어지더라고요. 안 살래. 수국만 하나 사면 돼. 수국만. 하나가 비기 때문에. 금목소도 필요가 없다. 이거 안 살래. 그렇구나. 다음에 보자 늘봉아. 오늘은 사탕만 좀 사고요. 사탕 하나 사고. 응차. 사탕입니다. 요거를 하나 사서. 지금 몇 개 모았더라? 400배. 너무 비싸. 우리 마을 8명이니까 8개만 사면 되겠죠 일단. 최소한 8개. 그래 그래. 그리고 좀 올라갈게요. 자, 오늘의 특별 가구는 무엇일까? 이보세요 콩돌씨, 내가 왔어요. 선풍기는 있는 거고. 어서오세요. 오이. 제발 없는 거 나오길. 오! 우락! 음? 이 냄새는 역시 시기였구나. 우리 만난 적이 있었나?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냠냠마을에 놀러 와봤어. 만나서 너무 기쁘다. 부락. 원래 부락이었구나. 우락부락의 부락이구나. 아! 캔버라가 나왔네요. 요거나 있나? 색깔 좀 다르다. 너구리 모형. 아, 같은 색깔인가? 아니요. 있는 것 같아. 이름이 뭐 너구리 모형 AB가 아니니까. 알겠어요, 구리. 어! 화장대다! 이거 없는 거야. 할로윈 화장대. 좋아, 좋아. 기간 안정 상품. 요거 하나 살게요. 왜 근데 살 이사일까? 요온... 요이, 요이니요. 뭔가 그런 게 있나? 일본어로 뭔가 있나 싶어가지고 요거 하나 사고요. 요건 또 뭐야? 요 위에 있는 둥근 시계, 테이프 레코더. 우와, 요거 하나 사자. 관심은 있지. 잠깐만 가방 좀 볼게요. 가방은 가득 찼네요. 일단 사탕을 그럼 넣어둘게요. 사탕을 넣어두고 테이프 레코더 요렇게 하고 할로윈 화장대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됐다. 그러면은 여기는 다 있는 걸 거야 아마. 실험실 바닥 있는 거고요. 할로윈 벽지도 저번에 샀었죠. 벽지 바닥 다 있어. 놓치지 않았다고. 됐어. 그러시군요. 그리고 봄파치네 가게는 어차피 못 사니까 오늘은 패스를 할게요. 맨날 있는 거겠지. 비싼 과자 가구들. 언제 다 사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다. 그러면은 수고들 하세요. 가자 가자. 옳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구리. 됐다. 이렇게 해서 하루의 일과라기 좀 그렇고 드디어 이제 준비가 적당히 끝난 것 같아요. 잠시 무시하고 저 소리는. 가자 가자. 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우리의 집을 꾸며야지. 횡단보도를 건너서 우리의 집으로 갑시다. 여기 길이 약간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할 수 없을까? 일단 우리 집으로 들어갈게요. 차. 옳지. 옳지. 이 집을 한번 오늘 바꿔보려고요. 우리 안방을. 일단 제가 수확한 사탕들을 한번 늘어놓으면 안 되려나? 일단 선물 두 개 있고 테이프 레코더는 넣을 거고요. 일단 정리 먼저 해야겠다. 그죠? 명화도 넣어야 되고 명화는 일단 복원해놓고 그리고 사탕은 일단 놔둬보자. 방에 두 개. 실수로 먹지 않도록. 가루로 가득 채웠어요. 이러면은 8개 되죠. 일단 8개 모았어. 좋아 좋아. 이렇게 해놓고 한번 럭셔리한 방을 한번 우리 할로윈에 맞게 꾸며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한번 시간을 내봤고. 이거 여기 있었네? 어디 갔나 했네. 한번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어디 보자. 아,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 말고 일단은 그럼 얘네들을 집어야겠다. 그렇네. 집을 수 있을 만큼 집어가지고 한번 정리 먼저 해볼게요. 자, 하나 둘. 럭셔리 먼저 집도록 하죠.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벽지랑 바닥을 미리 바꿔놨어요. 좀 할로윈 분위기가 나죠? 제가 가지고 있는 할로윈 가구는 총 8종이 있었고 그 밖에 어울릴 것 같은 것들을 좀 더 골라봤어요. 한번 볼까요? 어디 보자. 이렇게 사탕은 여전히 늘어서 있고 하나씩 놔보죠. 일단 첫 번째는 레드 오방 마스크. 이거 쓸 수도 있는데 그냥 방 안에 둬도 장식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요렇게 놔서 꾸며보고요. 나중에 한번 옮길 거니까 일단은 전시하는 쪽으로. 일단 벽걸이 램프는 벽에 걸어야겠네요. 한번 여기 벽에 한번 걸고. 오 예쁘다 이거. 우와 전에 봤었는데 분명히 되게 예쁘다. 그리고 옷장 하나. 요거는 우리 같이 샀던가요? 되게 예쁘죠? 침대를 같이 샀던가? 화장대는 오늘 산 거, 그죠? 좋아, 좋아. 그리고, 깜짝 산대도 전에 샀었죠? 테이블은, 요거는 아마 편집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죠? 이게, 여기 이제, 요쪽이, 아래쪽이 호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시계. 아, 요거를 같이 샀었나? 아무튼 시계도 있고 옷장 같이 생겼어 시계가. 그리고 할로윈 침대. 오 요거는 확실히 같이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문태준하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놔뒀고요. 깜짝 상자 맞다. 요거는 한번 눌러보면 되려나? 좀 돌려서 오 요거 좋다. 또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런 장난감 뽑기 같은 거 있죠? 요것도 약간 할로윈 감성 있지 않나. 색깔이 조금 크리피하지 않은데 요것도 약간 할로윈 감성 있죠? 나만 그런가? 캔디가 있으니까. 그리고 촛불도 오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 생일 케이크인데 쟤 요거는 그냥 할로윈 케이크를 올릴 것 같아가지고 여기 한번 놔볼게요. 먹으면 안 된다. 귀중한 거야. 그래. 요렇게 해서 한번 요것들로 꾸며볼까요? 요걸로 다 되려나? 일단 한번 이걸로 꾸며보자. 어디 보자. 침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으스스한 느낌을 주고 싶어요. 일단 사탕을 다 몰아둘게요, 제가. 이렇게 놔두고. 어디 보자. 요것도 다 두고. 그 조그만 스툴 같은 게 없네. 아, 그거 꺼낼 거 그랬나? 그거 있는데 나. 그래서 뭔가 들어오자마자 으스스한 재물을 바치는 것처럼 침대를 가운데 두는 거지.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면은 먹으시라고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있고요. 비켜봐. 양쪽으로 두 개를 즐길 수 있게 놔두고 들어오자마자. 그리고 운세 전화기는 약간 구석탱이에서 심심하실 때 갖고 놓으시라고 이렇게 두면 되겠다.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약간 안쪽에 둬서 식사를 무한으로 즐길 수 있도록, 그죠? 그 옆에는 깜짝 상자 올라가나? 아, 호박도 하나 두자, 이렇게. 오, 좋아. 호박 하나 두고요. 이건 내릴 거, 이따가. 요 근처에 둘 거고, 시계를 여기다 둘까? 그리고 옷장이랑 얘들을 약간 파티션처럼 활용하고 싶은데, 난. 요런 식으로. 요 뒷면에다가 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약간 의자가 없다. 좀 애매하다. 화장대를 여기 둬야겠다. 화장대의 존재 자체가 좀 이상한데? 테이블도 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화장대 자체가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그죠? 이 녀석이 올라가려나? 딱 좋죠? 이렇게 하고 이 시계가 길을 가로막기 때문에 시계는 여기 둬야겠네요. 얘를 여기다 두고. 그리고 잠깐 들어갔다 올게요. 옳지. 잠깐만 들어갔다 오자. 가지고 나올 게 생겼어. 짜잔. 무엇을 가지고 나왔냐면 바로 마네킹 하나. 게다가 미라옷을 입혀왔어요. 요렇게 하면은 훨씬 더 할로윈 분위기가 살지 않을까. 미래가 지켜보고 있는 침대. 좋아 좋아. 저주받은 침대를 놨고요. 얘는 짠 안쪽에 놔둬야겠다. 그죠? 그리고 또 뭔가 이상한 게 없나? 이 옷장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역시 옷장은 붙어 있어야 될것 같아. 이렇게 하고 얘를 차라리 약간 잘 보이게끔 여기 두도록 하죠. 그리고 깜짝 상자를 이쪽으로 옮긴다. 들어가는 길에 깜짝 놀라라고. 마지막으로 빨간 호박을 어디 두는 게 예쁠까요? 잘 넣었다고 소문이 날까? 여기다 둘까? 이렇게. 얘가 약간 마중해주자. 이렇게. 양쪽으로. 요렇게 하면은 사탕이 조금 많긴 하지만, 그죠? 나름대로 되지 않았나? 좀더 신경 써볼까? 이쪽에다가 약간 사탕 코너를 둘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오른쪽에선 사탕을 먹을 수 있고, 왼쪽에서는 운세를 볼수 있다. 그래. 요런 느낌으로다가, 저주받은 판이 완성되었다. 좀 썰렁하긴 하다. 가구가 많이 없네요. 또 차차 생길 때마다 집어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이제 할로윈 특집. 이렇게 집이 완성이 됐고요. 이 폭죽이 좀 문제다. 폭죽을 어디다 밀어넣을 수 없나? 아, 방에 넣어놓을까? 지하실에 버려놓을까? 그러자. 들어와 볼래? 현재 지하실이 어떻냐면, 보여드릴게요. 얘네도 움직이나? 움직인다. 왜안 돼? 되네. 지하실을 보여드릴게요. 안 쓰는 것들을 놔뒀어요. 길을 막고 있던 상어와 왜 있는지 모르겠는 간꼬치 고기, 그리고 네잎클로버까지. 간꼬치 고기는 팔도록 하죠. 흔하지도 않은 거. 기부했었죠. 분수형 폭죽을 두고, 얘도 두고, 다쓴 거는 버리자. 얘도 두고, 이렇게 두면은 보관을 할수 있다, 잠시 동안. 상어가 좀 답답하겠지만, 잘 버티고 있어봐. 야, 상어도 그냥 팔까? 우리 자금으로 마련하죠. 우리 간식 가구를 위해서. 옳지. 이제 집도 꾸몄으니까, 한번 새롭게 갱신해보러 가볼까요? 우리 꿈번지를. 근데 그 전에, 제가 오늘 접속할 때 보니까 누가 이사를 또 왔대요. 그게 대체 누군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어디 있을까? 일단은 카일 신의 집 쪽. 헨리. 여기는 없네요. 난이 냠냠 마을이 정말 좋아. 왠지 좀 반어법이 쓰여질 것만 같으니 분위기 뭘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을 떠나려고 해. 넌또왜 그래, 헨리. 왜냐니? 그건 바로 사람은 무언가를 잃어버리기 전엔 그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이야. 어허.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리야, 식군. 우리 개구리들이 다 떠나버리네요. 비가 그쳐서 그런가? 다음 달 4일, 나는 이 마을을 떠날 거야. 음냐, 음냐, 아하. 그렇구나. 잡진 않을게. 아, 우리 귀여운 헨리. 귀엽고 젠틀한 헨리가 떠난대요. 지금까지 신세 많이 졌어, 식군. 아직 떠나기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잘 부탁해. 아하. 그렇군요. 새로운 주민이 왔다고 해서 기뻐했는데, 기뻐할 때가 아니었어. 일단 도구를 좀 꺼낼게요. 보니까, 도구를 바꿀 수가 없네. 옳지. 내려놔봐. 내려놓고, 요걸 들고요. 헨리도 너무 친해졌나봐. 아미보로 불러들인 주민들은 안 떠나는데, 요렇게 자연적으로 주민들은 떠나게 되네요. 그럼 우리 고양이도, 말도 안 돼. 얘는 일단 파줄게요. 그럼 새로운 주민 어디 갔을까? 새로운 주민을 찾아보자. 글루민, 혹시 새로운 주민 봤니? 너희들 얘기하니? 설마? 아, 저기 있다! 원숭 씨네 집 근처네요. 아버지야, 컨디션 좋아 보이네, 호이. 잠깐만. 글루민이 비너스가 됐어. 반가워. 저기 부탁 하나 해도 돼? 뭔데? 헨리한테 줄 선물이 있는데, 아, 지금 넌 바쁘지, 뭐야. 이제 곧 떠난다, 헨리가. 알겠어. 시간 나면 해줄게. 고마워. 거봐, 비너스가 됐죠? 잘 보인다. 번거롭겠지만, 오늘 중으로 부탁해, 호이. 대화 한번 해야겠죠? 나기사 안녕. 야, 편지 고맙다. 세통잘 받았어. 호이. 반가워, 고마워. 우리 집 말이야, 요즘에 좀 지루해진 것 같은데. 미국 시계는 내 것이 아니던가. 다른 가구를 놔보고 싶어. 근데 얘는 미국 시계를 돈 주고 구입했기 때문에 용서할게. 그러면 한 칸짜리겠죠? 크기와 같은 가구. 혹시 추천할 만한 거 있으면 살짝 가져와. 알겠어. 일단은 새로운 주민 먼저 만나볼까요? 누구시길래 집까지 지었어?
메이첼, 오! 이름이 너무나 동화 같은 이름이야. 안녕하세요. 촌장이에요. 실례 좀 할게요. 오이. 오, 너무나 귀염둥이 곰돌이야. 얘도 아기 곰일까? 반가워. 이름이 너무 어울린다. 오우야. 목소리는 이렇군요. 어머나, 벌써 집에 손님이 오시다니. 저기요. 안녕하세요. 전 메이첼이에요. 성격을 알 것 같아. 아직 짐 정리가 안 끝나서 너무 지저분하죠? 죄송해요. 설벽지 성격이네요. 얼마 안 있으면 깨끗해질 테니까 또 놀러와 주세요. 그런데 이름이 신임이시군요. 아이고야, 아니에요. 많이 부족한 저지만 앞으로 예쁘게 봐주세요. 야, 되게 귀엽다. 얘 되게 인기 있는 주민일 것 같다. 그죠? 메이첼. 물론 우리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모두 귀엽기 때문에 너는 긴장해야 될 거야. 아무튼 곰손님이 왔고요. 잘 정리해보세요. 힘들면 부르시고요. 가자, 가자. 안녕히 계세요. 등록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몽쉘 씨. 오랜만이네요. 어서 오세요. 힐링하우스 꿈꾸는 집. 좋아, 좋아. 오늘은 꿈번지를 좀 갱신하려고요. 용돈도 받고. 이곳 냠냠마을의 꿈을 최금보수로 바꾸시겠어요? 네, 오케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오호, 협조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마을 안에 붙어있는 마을 디자인 가져가셔도 좋아요. 오, 괜찮아요. 어떻게 하실는지 가져가도 돼. 그럼 준비를 하는 동안에 기다려주세요. 저장을 저장 저장. 옳지. 네네, 준비가 끝났어요. 손님의 기억을 이용해서 마을의 꿈을 데이터화해야 되니까 카우치에 놓으시겠어요? 어디 보자.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뭐 뒤에 걸린 거 예쁘다. 새로운 꿈을 꾸자. 나의 꿈을 등록하자. 수고하셨어요. 냠냠마을의 꿈을 지금 모습으로 무사히 바꿨답니다. 좋아, 좋아. 옳지. 응차. 오! 지금까지 총 12분이나 왔다 가셨대요. 그 사이에 10분이 또 왔다 가셨구나. 아하, 감사합니다. 볼 것도 없는데. 이제 오늘 또 할로윈 디자인을 바꿨으니까 또한 번씩 심심하시면은 구경하러 와주세요. 그리고 말인데요, 감사의 뜻으로 5,000벨 많은 협조 그래요 하도록 하겠어요. 감사해요. 옳지. 그리만 돌아갈까요? 말로 수고하세요. 되게 좋으신 분이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아, 좋아. 이제 헨리한테 짐을 전달하고 우리만 퇴근을 하도록 할까요? 예쁜. 아, 그리고 보니까 여기도 안 심겨요. 여기에도 호랑가시 나무가 심으면은 시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상 외로 여기다가 문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꽃을 심든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야, 또 실수할 뻔. 얌전히 건너가서 어디 가니 헨리? 헨리를 찾아보자. 헨리를 만나서 빨리 짐을 전달하고 우리 칭찬받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어, 깜짝이야. 왜 그러세요? 식구르르,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모두에게 인정받는 멋진 여성이 되고 싶은 나로서는 말이야. 야옹, 이 말버릇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 아, 그렇군요. 역시 바꾸는 게 좋을까? 야옹. 바꾸자. 바꿔버려. 어머, 그렇구나. 어떤 게 좋을지 생각 좀 해줄래? 그러면은 사슴이니까 깡총 어때요? 깡총. 요건가? 깡총. 이런 거 아주 좋아요. 깡총. 깡총. 우후후, 느낌 괜찮은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해야겠어. 깡총. 너무 멋져서 모두가 따라하면 어떡하지? 괜찮아. 아무도 안 따라할 거야. 가자, 가자. 유행을 퍼뜨리는 주민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 헨리 저기 있다. 왜 그냥 지나쳤을까? 헨리, 어디 갔냐? 어, 헨리, 어느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방금 있었는데? 헨리야. 헨리씨, 여기 있구나. 후후, 식군. 어, 배달 왔어요. 쿠팡이에요. 뭔데, 식군? 요거, 요거. 나기사가 전달해달래요. 나기사 맞죠? 글루민이었나? 응? 아, 글루민 양이 나한테 대체 뭘까? 옷이 아닐까? 같이 열어볼까? 어, 맞네.
어라, 딸기수다운 애나냐? 나는 이런 무난한 옷이 정말 좋더라. 그 분홍색 그라데이션 옷이었죠? 그대 앞에서 갈아입는 건 좀 그렇잖아. 나중에 입어볼게. 갈아입지 마. 의외인데, 말괄량이 글루민 양이 이런 옷을 골라줄 줄이야. 고맙다고? 알았어. 보답이라기엔 좀 그렇지만 이 망고를 받아줘. 오, 망고 망고. 망고 좋지. 고마워. 옳지. 잘 먹을게요. 내 감사의 마음이야. 오, 깜짝이야. 부모님께서 보내줘서 많이 있거든. 고향이 망고가 자라는 곳이구나. 누가 이거 심었어, 이따가. 아, 나름 맞춰서 심었네요. 좋아 좋아. 제비꽃길이. 그럼 오늘은 이만 퇴근하도록 할까요? 꽤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제 생각보다. 산 말고 탑은 내려놓고 이렇게 가자. 아, 그리고 다리도 철거를 했던가. 요 가운데 있던 다리 있죠? 철거를 했어요. 맞아 맞아. 철거했고요. 오늘은 이만 퇴근을 하도록 하죠. 응차.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화 이어서 할로윈 축제를 준비하면서 가을이 무르익는 냠냠마을에서 함께 생활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